엉덩이 관절을 고관절이라 부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뼈인 대퇴골과 비구가 만나서 관절을 이룹니다. 고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병으로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망가지는 퇴행성 관절염과 대퇴골로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뼈가 삭는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거나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이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됩니다. 고관절에 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늘을 보고 눕습니다. 양반다리를 하면서 반대쪽 골반을 고정합니다. 이때 사타구니의 통증이 발생하면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외래에서 많이 하는 검사법으로 한 발로 뛰기가 있습니다. 고관절에 병이 있으면 사타구니의 통증이 생깁니다.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의자 등을 옆에 두고 조심히 뛰어봅니다. 고관절병은 허리병과 구별해야 합니다. 허리병이 아니라 고관절병이 더 의심되는 상황으로는 걸을 때 체중이 실릴 때 사타구니의 통증,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뼈끼리 맞닿는 느낌, 양반다리 할 때 엉덩이 통증 등이 있습니다.